노래 서방님 등으로 유명했으나 변호사로 변신했던 이소은은 뉴욕에서 살면서도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밥을 먹었다고 털어놨다. 20일 TVN 뉴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가수 겸 변호사 이소은은 뉴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아침은 베이글과 커피로 해결하고 점심 역시 바빠서 샌드위치로 때웠다고 털어놨다. 비엘트였냐, 햄치즈였냐라는 보다 심층적인 질문이 쏟아지자 모짜렐라 바질 샌드위치라고 답한 이소은은 저녁 메뉴까지도 공개했는데 역시 한국인다운 메뉴였다. 이소은은 저녁은 사무실로 배달해서 먹었다라며 저녁 메뉴가 다름 아닌 육개장이었다고 밝혔고 너무나 한국인스러운 메뉴에 스튜디오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오는데 유재석은 육개장을 배달시킨 이소은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듯 두 끼는 빵으로 때웠으니까 저녁으로 육개장을 시킨 거냐? 고 웃음을 참지 못하며 간신히 말했고 이소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에 한 번은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한국인다운 답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1998년 1집 앨범 소녀로 데뷔해 서방님 등의 노래로 큰 인기를 끈 이소은은 2009년 미국의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 변호사로 변신했다. 뉴욕에 소재한 로펌에서 소송과 중재 전문 변호사로 일한 데 이어 국제상업회의소 ICC 국제중재법원의 뉴욕지부 부의장으로 근무했던 이소은은 현재 뉴욕에서 문화예술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미디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에세이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를 펴냈다. 곽상아 콜론상거 콕의 터프 포스트.